기억할 만한 날. 로이 보르시렛 마을 축복식 날은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날이었습니다. 2021년 1월 9일 축복식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마을 공무원들, 인근 부락 지도자들, 노틀담 수녀들이 탄자니아 북부 시만지로 구역에 처음 도착했을 당시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날 축복식 미사에는 마사이 부족 출신 사제인 카르두니 신부가 함께 했습니다. 미사 후 전체 참석자들은 기뻐 노래하며 수녀회가 이들에게 선물로 제공하는 펌프 하우스와 물탱크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물탱크는 노틀담 수녀회에서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이 물탱크 건설 전 마을 주민들은 우기 동안 받아놓은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이 새로운 우물은 이제 우리 오소트와 노틀담 학교의 어린이들과 로이 브루시렌 마을 가족을 포함하여 4,500명의 주민들에게 사용될 것입니다. 이 마을은 큰 마을이라서 이 우물에서 멀리 사는 주민들은 10km 이상 걸어와 물을 길어가야 합니다. 이날 축복식에 메리 스리자 수녀와 메리 로시니 수녀가 참석했으며 주어진 마사이 부족 복장을 착용했습니다. 수녀들은 선교지와 마사이 공동체에 이렇듯 활동하시는 좋으신 하느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JPIC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요한 요직의 인사들은 나무를 한 그루씩 심었습니다. 특히 우리 수녀회의 창설자이신 마리아 알로이시아 수녀님이 태어난 날에 나무를 심은 것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이날은 이곳의 수녀들이 기뻐하고 기억할 만한 이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